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막 작업하면서 주작게 막 긁고 할거다 하죠. 지금은 원단을 저기 프린트할 게 있어서요. 문양을 저는 보통 이렇게 저는 좀 아날로그 타입이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다 합니다. 그러니까 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기술도 있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손작업으로 하던 게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긴 해도 이 방법을 합니다. 밖에서 까마귀 새끼 울고 있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뭐죠 이거? 그걸로 그렸는데 지금 그게 고장이 났어요. 말을 안 들어. 그래가지고 마우스로 그리고 있습니다. 물론 마우스로도 그림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? 아날로그 방식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아좀 까다롭고 뭐 그런 면은 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뭐 컴퓨터가 뭐 다운되거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일에 지장이 크게 생기는 변수는 없죠. 아파서 들어놓는 거 외에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어디까지 했느냐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아니 모기 아니야. 나 근데 모기로 자꾸 보여. 이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편집을 하네요.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 모기 한 마리를 따서 편집을 하고요. 그거를 두 개, 네 개,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하는 거지. 이거 작업 아직 마친 건 아니고요. 이거 마무리를 하고 또 문양을 하나 더 만들 게 있어요. 그것까지 하고 그 작업까지 마치면 이제 원단 출력소에 맡깁니다. 주문을 하고 저는 또 제작을 계속 하죠. 보통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. 아무래도 밤에는 또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눈의 피로도 있고 해서요. 그래서 요즘은 낮에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괜히 한번 이렇게 영상 작업 겸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습니다. 짠! 퀸즈샵! 이거 진짜 오래됐다. 옛날에 부스할 때 쓰던 거였거든요. 근데 이거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. 짜잔. 아니, 근데 바지가 안 닫힘. 아, 모델 분 사이즈가 너무 저기 환상적이라서. 제 마네킹이 안 됩니다. 사이즈가. 주문자분 사이즈가 이렇게 좀 마네킹보다 슬림하셔서. 기회가 되면 사이즈별로 마네킹 다 갖추고 싶다? 굿!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. 또 뵐게요.